안녕하세요. 하퍼스바자 타이완 독자 여러분, 박민영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서 모르셨던 저의 모습을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제가 연기를 시작한 다음에 제일 인상이 깊었던 배우는 나탈리 포트만인데요. 그 블랙스완에서 보여줬던 그 캐릭터를 위해 몸을 던지는 그 열정과 그 당당함이 되게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나도 저런 영향력을 가진 배우가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 만들어진 캐릭터다 보니까 아예 저랑 막 100% 닮았다 이런 느낌의 캐릭터는 아직 못 만났는데, 뭐 일부분의 어떤 모습이 저랑 닮았고 이 친구의 이 모습은 나와 닮았고 이런 것만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일 많이 비슷했던 건 좀 의외겠지만 그녀의 사생활에서 성정리가 제일 비슷하지 않았나. 왜냐면 제가 장난치는 걸 좋아하거든요. 친구가 되고 싶은 친구는 지금 찍고 있는 역할이 있는데, 혼자서 한 회에 42벌을 갈아입을 정도로 굉장히 변화무쌍한 친구라 보고만 있어도 재밌을 것 같아서 그 친구와 이름 살짝 얘기해도 되나요? 네, 최상은이라고 그 친구랑 친구하고 싶어요. 골프 어제도 다녀왔는데 제가 채를 당근마켓에 팔까 하다가 마지막 샷이 또 잘 맞는 바람에 다시 또 마음을 바꾸고 장비 그만 사고 이제 정 들려고 해요. 무조건 움직이기 편한 옷이죠. 그리고 요새는 제가 왜 옛날에는 사람들이 저런 소재 옷을 입지? 했던 그 되게 기능성 옷 있잖아요. 제가 매일매일 그걸 사고 있더라고요. 골프 칠 때도 그 기능성 웨어를 좀 많이 찾게 되는, 그냥 겉모습만 보면 거의 프로 선수 같아요. 굉장히 프로다운 비주얼과 프로답지 못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골퍼입니다. 그냥 한번 보면 빠질 수밖에 없는 마력을 가진 친구예요. 그 마성의 매력이 뭔가 했더니 약간 애가 사람 같아요. 진짜 저 진짜 과장 아니고 정말 사람 같다니까요. 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굉장히 듬직한 아버지의 모습과 또 막 달려드는 막내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, 정말 그냥 사람이에요. 전 사실 각도는 보다는 인물 사진 모드 있잖아요. 저는 인물이니까 인물 사진 모드로 많이 촬영을 해요. 그러면 여기서 스튜디오 조명이라고 있거든요. 그걸 찾아서 이 각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자, 이 정도 찍으면 하나는 나오겠죠. 한 5장 정도 찍고 하나를 골라요. 大家好, 台湾的粉丝们, 我真的想你们, love you. 谢谢谢谢. 하퍼스 바자 뭐라고요? 하퍼스 바자라고 해서. 하퍼스 바자 중국어로 뭐예요? 아무도 몰라. 아무도 몰라. 끝.